친해지려면 아까 그 저 가면 쓰고 했던 개인기 있잖아요. 땡벌 음악에 맞춰서 추었던 섹시 댄스. 요거 가면 벗고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네. 네네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예. 자, 음악 주세요.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아, 가면 벗고도 잘합니다.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아, 좋아요.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예. 네네네.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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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석 씨가요, 지금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솔로 앨범을 통해서 팬분들과 가장 먼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나 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빛나는 비주얼 때문에 아, 그동안 따로 또 빛을 보지 못했던 보컬의 매력까지 알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김우석 씨의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기대해보면서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